안녕하십니까, 이원혜입니다. 챕터 16의 백업 및 복구 부분에서 세 번째인 타르와 CPIO에 대해서, 그래서 타르하고 CPIO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르는 이제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 이제 CPIO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타르와 CPIO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르의 명령어 사용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서 저희가 많이 봤었죠. 그래서 타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백업을 할 때는 CVF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CVF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다음 백업 장치는 뭐 동일하게 DV 뭐 DV에 RMT에 몇번뭐 되게 0번이겠죠. 옵션을 주시려면 여기다 0에 N, 뭐, 노리와인드 정도. 백업 대상은 이제 뭐, 파일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이 요 부분으로 이렇게 백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이제 백업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보셔야겠죠. 그래서 MT 한 다음에 스테이터스 하시게 되면, 혹은 뭐, MT, 뭐, 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DDS4용 다트가 현재 붙어 있고요. DDS4용이고 테이프도 DDS4용을 넣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일 넘버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요 파일 넘버가 현재 0이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업은 여기서 타르, 그 다음에 CVF. 자, C가 이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ETC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백업을 해라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데이터가 쭉 백업이 될 거고, 여기서 테이프에서는 이제 뭐 경로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테이프에 대한 내용을 복구하시려면 우선 뭐 이제 복구될 경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XVF로, 그래서 CVF, XVF 뭐 이건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DV RMT 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풀어라. 뭐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풀겠다. 타르로는 이제 백업과 복구를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또볼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CPIO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PIO라고 해서 CPIO는 이제 명령어들이 다 이제 어떤 영어의 약자가 많이 있는데요. CPIO에는 이제 copy, file archive in and out이다라고 해서 요 copy에서 cp하고 in and out 부분에서 이렇게 i하고 o를 따와서 cpio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copy file archive라고 하는 거 파일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압축을 하거나 혹은 백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세 가지를 보시면 여기 세 가지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옵션이 copy out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업을 하면 그 백업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이라고 보시 아 묶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출력을 만드니까 묶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py in 모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묶인 CPIO로 묶인 거를 갖다가 풀어주는 모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p 옵션은 pass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디렉토리 트리 구조를 복사할 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그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쓰일 건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c 옵션은 뭐 헤더 정보를 읽어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헤더 정보를 읽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V 옵션은 뭐 우리가 많이 봤죠. 타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버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O 옵션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O 옵션은 이건 이제 출력 리다이렉션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PIO로 만들어진 파일명을 지정할 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대문자 O 옵션 요거를 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출력 리다이렉션 기호를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D 옵션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풀다가 이제 풀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풀다가 만약에 필요하면 여기서 풀다가 필요하면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죠. 풀다가 필요하면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M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M 옵션은
자, 파일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수정 날짜가 있죠. mTim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 modification time을 mTime이라고 하는데, 요 시간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풀리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전 날짜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 옵션은 요거는 이제 좀 무시무시한 옵션인데, 기존에 원래 이제 복사하고자 하는 곳에 예를 들어 파일이 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해도 무조건 복사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이제 원래는 이제 파일이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복사를 해라 뭐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대문자 부위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부위가 아니라 대문자 부위인데 이거는 특별히 더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데 파일 이름 전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 이름 유닉스의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점뭐점뭐 이런 점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파일 이름도 길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달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으로도 이제 뭐 어떤 CPIU 이런 걸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옵션들을 많이 보실 건데요. 아, PDU 대문자 VM slash A의 devices. 이건 이제 디바이스 트리 구조, 디렉토리 트리 구조를 그냥 그대로 카피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필요하면 뭐 디렉토리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뭐다 카피해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파일 네임까지 정확하게 다 보여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mTime을 유지해달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다 보셨고요. 그다음에 IDMV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압축 CPIU를 풀 때죠. 여기서 요거는 CPIU를 풀 때, CPIU를 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VRMT0 요거는 이제 백업 디바이스죠. 백업 디바이스로부터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입력 리다렉션 기호가 나왔으니까요. 받아서 I가 이제 인모드니까요. 그래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모디피케이션 타임은 유지하고 V 옵션은 뭐 제가 볼 때는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리는 모양을 쭉다 보여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이 옵션은 뭐안 주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생성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백업할 때 마이너스 OCV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안 줘도 된다라고 했었죠. 뭐 OC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웃풋 모드에서 백업이 이렇게 일로 가겠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CPIO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파일 아카이브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령어들의 결과값을 CPIO로 묶을 때 이제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디렉토리의 절대 경로, 상대 경로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그래서 항상 상대 경로로 만드셔야겠죠. 상대 경로로 만들어야지만 바로 복구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find slash cd slash를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 경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 슬래시 etc는 이건 상대 경로죠. 마이너스 프린트 마이너스 depth 하게 되는데 이 find에서 depth를 쓰시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CPIU를 쓸때 이제 주로 depth를 많이 쓰는데요. 자, depth를 쓰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다가 permission이 없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값들도 이제 find에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복사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CPIU 한 다음에 OCV 그 다음에 대문자 O로 이렇게 줬는데 요거는 이렇게 출력 리다렉션 기호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거고요. 쭉 이제 TMP에 etc.cpiu 우리는 백업 디바이스가 없으니까 파일로 이렇게 떨굴 수가 있습니다. CPIU란 이름으로. 자, 떨궈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풀 수가 있겠죠. 자, 복구하는 부분은 cd tmp 이렇게 들어가서 ls 해보시게 되면 etc에 cpio라는 파일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cpio 그다음에 이제 idmv 풀어주는 거고, 자, etc.cpio를 이렇게 입력 리다렉션 기호를 받아서 쭉 풀리는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etc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풀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CPIU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백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CPI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트리를 재구성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솔라리스 수박 장비 솔라리스 디렉토리 트리 재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재구성했냐면 디바이스 디렉토리에 대한 부분을 재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OK 모드에서 boot CD-ROM -S. 요거는 이제 스팍 장비입니다. 그래서 스팍 장비에서 한 겁니다. CD-ROM으로 이제 싱글 유저 모드로 이렇게 부팅을 하면 이렇게 샵이 떨어지죠. 쉘이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FSK를 하겠죠. 파일 시스템 체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없어야지만 이제 RDSK로 하겠죠. 마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전제 조건이라고 이제 앞에서 봤었습니다, 우리가. 자, 그다음에 이제 부트 블록을 활성화를 시켜주죠. 그래서 CD USR 플랫폼에 뭐 여기 이제 uname-m이라고 했는데 이건 CPU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sum4u를 많이 썼었고 sum4u 요즘에 이제 M 시리즈도 sum4u죠. 그다음에 T 시리즈는 뭐 sum4v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sum4m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sum4u나 sum4v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libfs ufs에 가셔가지고 자, install boot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tall boot 그다음에 .slash bootblock 그다음에 이제 device 요 os입니다. os 영역입니다. 이건 os 영역.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확인하셔야 될 게, 저 install boot라는 명령어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드는 트랙과 섹터로 되어 있다라고 했었고요. 맨첫 번째 트랙의 첫 번째 섹터 부분이 여기가 디스크 레이블이라고 했죠. 아, 우리가 이제 파티션 정보를 가지고 있는 VTOC라고 했어요. 자, 이 정보 다음에 있는 부분이 이제 붓블럭이라고 그랬죠. 요 붓블럭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요 붓블럭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OS가 부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활성화라고 보시면 돼요. 재활성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rv config라는 명령어로 요 이제 a 밑에 있는 fastinst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lash devices 이거는 cd겠죠. cd로 os로 부팅을 한 거니까요. 자, cd에 있는 요게 이제 제대로 부팅을 했으면 이제 디바이스를 정확하게 갖고 있겠죠. 여러분들 시스템에. 자, find. 현재 디렉토리에서 마이너스 프린트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프린트해라 다 보여라 이거죠. 그 내용을 CPIO로 바로 디바이스 트리로 묶어가지고 어디로 A 밑에 디바이스이지 즉 이거는 여러분들의 OS 영역이죠. 왜냐면 여기 A에 여러분들이 마운트를 했으니까 거기 밑에 있는 디바이스즈로 카피를 해라. 그 다음에 디스크스 DVLinks 이렇게 해가지고 디바이스 트리를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렉토리 구조 중에서 디렉토리 구조 중에서 디바이스 부분을 재구성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스카시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작업이 필요 없는데 이 FC 디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럭스ADM이라고 하는 요뭐 썬파이어 490이나 890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작업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업은 이제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직접 한번 CPIO 부분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에 접속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타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CPIO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CPIO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cd 뭐 슬래시로 가셔야겠죠. etc를 한번 저희가 묶어 보겠습니다. find. slash etc 마이너스 프린트.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etc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자, 다시 한번 불러서 마이너스 dpth 뎁스 하시고요. 이제 혹시 퍼미션이 없는 부분들도 다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pio-ocv
여기서 이제 V 옵션 안 주시면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은 안 보이겠죠. 마이너스 대문자 5를 주고 이렇게 뒤에 파일명을 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etc.cpio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 아니면 확장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주기 나름인데, 이게 CPIO 파일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자는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출력 리다렉션으로 이제 파일을 넘겼고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TMP에 etc.cpio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한 110메가 정도 되는 파일이 이제 하나 생겼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PIO는 압축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냥 묶어주는 역할, 타르처럼 그냥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렇게 이제 파일의 어떤 결과, 명령어의 결과 값들을 이제 그 백업을 해주거나 혹은 압축을 해주는, 백업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파일로 넘겨주는 이러한 작업을 CPIO가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CPIO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풀어볼 때는 뭐 주로 IDMV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V는 뭐 빼셔도 되고 붙여도 되는데, 뭐 여기서 붙여보죠, 이제. 그다음에 입력 리다렉션, etc 밑에 CPIO 해서, 만들 때는 5에서 out 모드로 했고요. 그다음에 받아들일 때는 입력 모드니까 in 모드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다시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etc라는 디렉토리가 없으면은 이제 etc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d 옵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ls etc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du-sk etc 하시게 되면 대략 요 킬로바이트이기 때문에 110메가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devices라는 이렇게 디렉토리에 가셔가지고요. 이게 CD-ROM으로 부팅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find.-print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렇게 디바이스 트리가 정확하게 다 보이고 있죠. 자, 이거를 이제 A 디렉토리 밑에 디바이스에다가 한번 뭐 카피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find.-print.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CPIO로 받아서 PDU VM A 밑에 devices 뭐 이렇게 됐었죠. 뭐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디렉토리가 디바이스 안에 있는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자, 현재 위치는 디바이스 밑이고요. find.-print cpio-pduvm a 밑에 디바이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점점점점점점에서 0블럭 나오고요. 디바이스 패스 구조가 이제 카피가 됐고, a 밑에 devices라는 디렉토리에 가보시면 이것처럼 A 밑에 devices 밑에 있는 내용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디바이스 트리 구조가 동일하게 카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D-ROM에 있는 어떤 그런 디바이스 트리 구조를 전부 다 OS에다 정확하게 카피를 시켜야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타르와 CPIO 부분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부분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